K-방산의 VIP 고객으로 유럽에 폴란드가 있다면 남미에는 페루가 있습니다. 페루는 우리나라에 육해공 무기를 모두 도입하면서 한국의 중남미 방산시장 진출 교두보가 되고 있습니다. 23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페루가 다음 달 한국 항공우주의 FA-50 20여 대를 수입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전했습니다. 페루가 자국의 노후화된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해 FA-50을 선택한 건데요. 최근 잇따른 수출로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FA-50은 페루 공군의 노후 항공기를 대체할 최적의 솔루션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. 페루는 지난 2012년 약 2억 달러 규모로 카이의 기본 훈련기 KT-1P 20대를 구매한 바 있는데요. KT-1P는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된 첫 국산 독자 모델 항공기입니다. 2000년부터 대한민국 공군의 기본 훈련기와 전술 통제기로 운용 중이며 인도네시아, 튀르키예, 페루 등에 수출돼 국산 항공기 수출 시대를 열었죠. 길이 10.26m, 폭 10.59m, 높이 3.36m이며 최대 속도는 시속 574km입니다. 카이는 KT-1P 수출 이후 페루 현지에 사무소를 개설하며 지속적으로 페루와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. 페루와의 방산 협력은 지난 4월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. 지난 4월 HD 현대중공업은 페루 국영 시마 조선소와 총 6,406억 원 규모 함정 내척에 대한 현지 건조 공동생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. 페루 함정 사업은 3,400톤급 호위함 한 척, 2,200톤급 원해 경비함 한 척 및 1,400톤급 상륙함 두 척을 현지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방식으로 HD 현대조선은 시마 조선소와 협력해 오는 2030년까지 이들 함정을 순차적으로 페루 해군에 인도할 계획입니다. 그로부터 한 달 뒤인 5월 현대로템은 페루 육군 조병창이 발주한 차륜형 장갑차 공급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STX가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. 현대로템은 최종 계약 후 STX를 통해 페루 육군의 차륜형 장갑차 K808 100호 30대를 공급할 예정입니다. 금액은 약 6천만 달러 규모입니다. 이번 수출로 국산 전투 장갑 차량은 중남미에 최초로 진출하게 됐습니다. 중국 매체 소호는 한국 방산의 페루 진출에 대해 한국의 군수산업이 단기간 내에 남미 진출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. 안드레 카르발류 브라질 육군참모대학 군사연구관은 한 페루 간 여러 주요 무기 판매 사업, 특히 조선업 협력은 중남미 국가의 해군력 발전에 있어서 한국의 영향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안보연구소 전문가 매튜 조지 역시 향후 중남미 국가에서 군함 입찰 경쟁이 벌어질 경우 시마와 한국이 팀을 구성해 건조 가격을 낮추고 경쟁력을 높이는 등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. 이상 K-디펜스였습니다.